뉴스타파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내용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골프 연습장에 들어서 있는 새마을 연수원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자연 녹지여서 이런 거대한 골프 연습장이 애당초 지어질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불법을 지적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새마을 골프장은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관할 관청인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은 손을 놓고 있고 새마을 골프장은 성역이 돼버렸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숲속에 새마을 연수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연수원 뒤에는 새마을을 상징하는 표시가 산자락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26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 직원들을 위한 사택입니다. 새마을 연수원과 새마을 직원들의 사택 사이에 거대한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비거리 350야드, 면적 3만 6천 제곱미터.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골프 연습장입니다. 파3 골프를 칠 수 있는 야외 골프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골프 연습장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50cm 이상 땅을 파거나 쌓는 개발 행위가 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개발 제한 규모의 3배가 넘는 새마을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1년 연수원 부지에 직접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시설에 증축을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막혀 불가능해지자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해 골프 연습장을 짓게 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10년 뒤 새마을이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업자들이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세주자 이렇게 된 거죠. 성남시청이 새마을 중앙의 땅을 임대한 파라다이스 골프랜드 측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인 2005년입니다. 이후 2007년 감사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간 운영 감사 결과서입니다. 골프 연습장의 규모가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해 건축 허가는 물론 사용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청에 담당 공무원 징계와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골프 연습장 사업자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지적은 제대로 이행이 됐을까? 성남시 측은 당연히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이번 상태가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은 분당구청에 있다고 책임을 넘깁니다. 그 당시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치.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게 아마 이 단속 권한은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이 있어요. 분당구청 측도 새마을 골프 연습장이 불법인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원상복구해서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네. 수년 동안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진 않았을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분당구청 건설과가 작성한 감사원 조치 결과 보고서입니다. 두 차례 원상복구를 개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 새마을 골프 연습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 불법으로 조성한 연습용 홀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감사원은 피칭 연습용으로 만든 9개 홀 중 5개 홀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상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당시 새마을 골프 연습장 관계자도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연 녹지 쪽에서는 절토나 그 성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절토는 뭐냐면 깎아서 50cm 이상 깎아서도 안 되고 성토 자체에서 50cm 이상 흙을 쌓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필요한 게
80cm가 필요해요. 최소한 필요한 게. 그 5cm 이상을 딴 걸 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했죠. 그 공무원들이? 설마. 현장을 온 게 아니라? 공사랑 깎고 이런 것들 영상밖에 못 시켰는데 다 시킨 걸로 돈을 만들어서 줄였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 말고도 골프 연습장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더 많다는 게 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건물 자체도 준공건물이랑 달라요, 현재가. 준공 허가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 짓더라고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하고 자체가 다르다고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담당 과장 두 명에게 감봉 1개월과 견책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한 분은 감봉 받고 한 분은 견책 받았거든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어느 과의 누구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정보상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성남시청은 골프 연습장 사업자를 고발하라는 감사원의 조치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를 고발하라는 조치도 있는데 실제 고발을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놀고 있던 자연 녹지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자 땅값도 치솟았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기 전 이 땅의 시세는 대략 평당 300만 원. 분류상으로는 아직도 자연 녹지지만 편법으로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최소한 3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프장 부지에는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참을 연수원 땅이니까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서 저희도 추정을 하는데 한 그 당시 10년 전에는 300만 원 정도 보고 네. 지금은 뭐 1000만 원 이상 나는데요. 다소 추정이 안 돼요. 골프 연습장은 3만 6천 제곱미터, 만 평이 넘습니다.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땅값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새마을중앙회는 지난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만들어 파라다이스 골프랜드로부터 골프 연습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는 결국 애초에 지을 수 없는 곳에 제3자를 통해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 10년 만에 운영권까지 가져온 셈입니다.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회사 대표이사는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새마을중앙회 노조위원장 출신 퇴직자가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등기이사와 감사는 모두 퇴직을 앞둔 새마을중앙회 간부들입니다. 관할관청의 특혜 의혹 속에 새마을골프연습장은 불법과 편법의 성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